지난달 새벽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나누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 복음적으로,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일에 참 감사와 감격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두렵게만, 때로는 부담으로만 느껴졌던 율법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이 복음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오히려 율법을 더잘 지키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이런 감사한 고백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수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또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이 통로가 되었다는 그 일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율법의 이한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4계명, 안식에 대한 이 계명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드러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저께 우리 유성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중풍병자가 나왔는데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마가복음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더센트 365에 배정된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도 죄가 전염되지 않는,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바로 앞에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오셨으니 금식과 애통을 그치고 그것을 잔치와 축제로 전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마가는 계속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아니 율법의 제정자, 이 안식의 주인임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게 오늘 저희가 읽었던 28절 나오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희가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는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이 밀밭 사이를 이삭을 이렇게 꺾어가면서 걷고 계셨습니다. 근데 거기 숨어 있었는지 기다리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비난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안식일의 법도를 어겼습니다. 길을 열며 이 길을, 이삭을 꺾어가면서 길을 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안식일에 길을 열면서 이삭을 꺾는 것 정도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율법 중에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낫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이삭을 베지 않는 이상 들어가서 이삭을 꺾는 것 정도는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추수를 위해서 이삭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아마도 이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건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어가서 이삭을 추수하듯이 꺾어서 그 겉껍질을 비벼가지고 그 알갱이, 곡식 알갱이를 먹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지적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 21장에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에
이 다윗의 일화를 들려주는 겁니다. 다윗도 그의 부하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시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다윗도 그러했,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도 그러했는데 내가 왜 그걸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임을 보여주시면서 심지어 그것을 넘어 내가 안식을 제정한 안식의 제정자다, 율법의 제정자다, 안식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 안식일의 정신, 왜 안식일을 졌냐 하면 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안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감격적으로, 이 감동적으로 다가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찢으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처럼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막 이렇게 설레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우리 마음에 밀려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도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안식일에 대한 저희가 묵상을 조금 더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참된 이 깊은 의미를 비추어 주시기를,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마가복음은 이 출애굽기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책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을 새 출애굽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마가복음은 아주 의도적으로 출애굽기와 마가복음을 비교해 가면서 신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새로운 출애굽을 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기원은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출애굽기 안에서 안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 안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을 이해하는데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안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당시 애굽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였던 이 나일강변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 당시 이 고대 시대의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 제국이었죠. 이 나일강변을 따라서 관계수로를 건설해서 양옆에 한 10마일 정도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농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 끝에는 이 지중해와 만나는 그 자리에 굉장히 큰 비옥한 삼각지가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게는 1모작, 2모작, 많게는 한 4모작까지도 가능한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애굽 당시, 이 출애굽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는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 비옥한 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가축에게 수분을 공급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애굽은 어떤 시대를 새롭게 여냐면 하늘의 도움이 없어도, 신의 도움이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를 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많은 수확물들을 이제 갖게 되니까 저장하기 위한 창고들이 발달이 됩니다. 이 애굽의 저장 창고들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심지어 성경에도 이 애굽의 저장 창고들 중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인데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이 등장합니다. 이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은 후대에 애굽의 이집트의 힉소스계 왕조 때 수도로 지정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국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끊임없이 수확되는 이 곡물들을 저장하기 위한 이 창고를 짓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 노역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신이 도우셔야 당장 오늘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신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가축에게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시대를, 그런 애굽의 사회 구조와 생존의 방식과 그런 애굽의 삶에 익숙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십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의 이 원제는 출애굽이 아니라 탈출입니다. 탈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셔서 광야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단 하루라도 만나를 내리시지 않으시면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단 하루라도 메추라기를 보내지 않으시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단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낮으로 보호하지 않으시면 낮에는 더위 때문에, 밤에는 추위 때문에 생존할 수가 없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물을 내시지 않으시면 물 한 방울 마실 수가 없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전에 애굽과 생활에는, 애굽과 생활과는 너무 대조되는 것 아닙니까? 애굽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곡식을 많이 해서 아무리 창고에 많이 저장을 해도 어때요? 우리 잔고가 늘어나면 점점 평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불안합니다. 이걸로 충분할지, 이걸로 내 노후가 괜찮을지, 이 정도면 내 자녀의 이후를 돕는데 충분할지 늘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곡식을 재배합니다. 그러니 창고를 계속해서 넓혀갑니다. 너무나 많이 불안하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하나님 없으면 단 하루도 살지는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보고 하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로 당신의 백성들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이런 삶이 좋았을까요? 이런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했겠습니까? 우리 아주 문자적으로 굉장히 유치하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내일 저희 가족을 위해, 저희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딱 그 금액만큼만 저희가 아침에 새벽예배 나올 때 아침에 저희 통장에다가 입금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감사하고 평안하겠습니까? 불안할 겁니다. 매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굶기신 적이 없고 우리를 늘 신실하게 입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것에 우리는 불안해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어서,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매일 고기를 먹으면서 부추를 먹으면서 창고에 저장된 것들 앞에서 비가 내려도 안전하게 살 수, 비가 내리지 않아도 안전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내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사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도 된다. 아니, 쉬어야 한다. 안식일의 어원적인 의미는 멈추다, 그치다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추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날은 만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지 않고 전날에 미리 저장을 해둬야 합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너희가 멈춰도,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삶을 먹이고 입힐 거다. 너희가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애씀으로 너희의 삶이, 너희의 생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춰라. 내가 하겠다. 종교개혁의 선봉이었던 마틴 루터는 이 율법의 사계명을 강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에서 특별히 의도하신 영적인 쉼은 우리가 노동과 거래를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해 우리 자신의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 그 젊은 청년들 말로 바꿔보면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생산과 나의 성취와 나의 안정과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한 그 모든 중요한 일들을 안식일에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해 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너의 삶을 먹일 거다. 내가 매일 메추라기를 너에게 보내서 너의 삶을 신실하게 채울 거다. 내가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알려줄 것이며, 내가 낮에 그 찌는 듯한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너희가 물이 없을 때 내가 땅을 열어서 너희에게 수분을 공급할 것이다. 그러니 괜찮다. 더 이상 파라오의 노예처럼 이 땅을 노예로 살지 말고, 아비가 없는 고아로 살지 말고, 너의 그 지친 마음을 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과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라고 저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주 안에 한몸된 지체 여러분, 안식일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치게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몰려와야 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 나의 인생이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세우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그 진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손으로 만드는 생산과 성취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큽니다. 늘 이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믿으시고 여러분의 평생의 안식일이 이것을 기억하고 더 깊이 믿게 되는, 그래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믿는 감격이 몰려오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